시제 파트 그중에 비동사에 대한 얘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되게 빠릅니다. 수업 준비가 그쵸. 그래서 I was at home then. I was at home then의 뜻은 뭐고? 나는 그때 집에 있었다. 나는 그때 집에 있었다.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At that time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At ho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were you? 너 그때 어디 있었니? Where were you then? Were you죠? Where가 아니고. 오케이, 뭐라고요? Where were you then? Where were you then? 이라고 물어봤더니? I was At home then. At home then. 오케이. 문장을 그렇게 빨리빨리 익히셔야죠. 계속해서 2번. We are tired last night. 얘 발음이 뭐라고요? Were. 그래서 we were tired last night. 뜻은? We were 어젯밤에 피곤했었다. 그래,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were you? Last night. Okay, how were you last night? 뜻은 너희는 그때 밤에 어땠니? 그때 밤이 아니고 어젯밤이겠지. 어젯밤에 어땠니? 너희들 어젯밤에 어땠어? 그니까? 오케이. 그 당시 그 3번. Jack was in the seventh grade last year. Jack was in the seventh grade last year. 뜻은? 잭은 7등 7등이었다 7등 아니었다 잭은 작년에 7학년이었다 잭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7학년도 있어요 미국은 있죠. 7, 8, 9학년까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7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몇 학년이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최근 작년에 몇 학년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잭은 작년에 몇 학년이었니?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그래서 더 7th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오케이, 뭐라고요?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What grade was Jack in last year? Okay, 몇 학년이었어? He was in the 7th grade last year. Okay, 그 다음에 4번에서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가 뭐든가요? Late for. Be late for. Be the late be late for. Be late for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에 늦은. Okay, 늦은인데 여기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까지 붙였으니까. 어머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뭐 어떤 뜻으로 바뀝니까? 어떻다. 그럼 be late for는 뭐겠어요? 늦었다. 어디 어디에 늦는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you부터 시작해서 어. 빨리 합시다.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너 어제 회의에 지각했었어. 그래서 the meet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at were you late for yesterday? 뭐 were you late for yesterda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무엇을 어제 오케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요? 나는 어제 무엇을 늦었나요? 일 것 같은데요? 너 어제 회의에 늦었잖아 이런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뭐? Was I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각했나요? 무엇에 늦었나요? What was I late for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I late for yesterday? What was I late for yesterday? 했더니 그 답이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Were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Were 그래서 뭐라고요? You were late for the meeting yesterday.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거 써봅시다. 그 중에 예? 예 들었죠? 예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할 때 아유 비에로 at that time의 뜻은 뭐고? 그때란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then으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참고로 이것도 있는데요. then 응? 이런 거 있는 것도 알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때 아 이것도 그때고 이것도 그때예요? th 아. 이렇게 쓰이죠 이제는 I'm taller than you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난 너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I'm taller than you 뭐뭐보다 네, 뭐뭐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펠링 주의하세요. 네, 나머지는 그 다음에 good at은 무슨 뜻이에요? good at 무엇 무엇을 잘하는 이란 뜻이죠. 그럼 외워야 할 수고는 be good at이죠. be good at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엇 무엇을 잘한다. 무엇 무엇을 잘한다. 그럼 good for는 뭐예요?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좋다, 뭐뭐에 도움이 된다 라는 뜻이죠. 외워야 할 수고는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이로운, 뭐뭐에 이롭다.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뭐 써야 돼요? Work.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ive의 3단 명시는 뭐든가요? live. live가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에요? live. 떠나다, 남겨두다라는 뜻이죠? 떠나다, 남겨두다. 그 3단 명시 뭐예요? 안 찾아봤다. leave left, left죠. leave left, left. 공부한 기억이 나십니까? 96개 안에 들어있죠. 조심해야 될 게 left가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leave의 과거 또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왼쪽이라는 뜻으로 쓰인 left인지 leave나 leave의 과거나 과거 분사형인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여기서는 떠나다가 아니죠. 이거 단수형이 뭡니까? 더 leaf죠. 나뭇잎. F 소리로 끝났으니까 F를 VES에서 나뭇잎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I was very angry at the I was very angry at that time. 뜻은? 나는 그때 나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났다. 내 자신에게 라는 말이 어디 있지? Myself가 어디 있나? 나는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때 나 그때 엄청 화났었어. I was very angry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럼 at that ti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en were you very angry? 그렇죠. When were you very angry? 그렇죠. 언제 화났었니? When were you very angry?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의 뜻은 뭐고? Ted는 행복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가족이 어디 있어? 부모와 함께. 오케이. 그렇게 하면 어색하고요. 테드는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행복했었다. 우리 부모님 참 좋다.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his parent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o was Ted whom was Ted happy with? 오케이. Who 또는 whom was Ted happy with의 뜻은? 테드는 누구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고 만족해 했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를 쓸 수도 있고 whom을 쓸 수도 있는데 whom은 무슨 격일 것 같아? 목적격. 목적격이겠죠. 딱 봐도. 됐습니까? Who was Ted happy with? Whom was Ted happy with? 누구에게 만족해 했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m was Ted happy with? 했더니 대답이? Ted was happy with his paren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My My sister was good at singer. 오케이. My singing. Sister singing. 의 뜻은? 내 여동생은 노래 부르는 것을 잘한다. 매우 잘했다. 그래서 My sisters 한번 길어봤자 She 어? She She죠. 그렇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쵸? 아. My sister, we are good at singing. 오케이, 얘 we are가 아니라니까? 아, were. My sisters were good at singing의 뜻은? 내 여자 형제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이란 말이죠. 내 여자 형제들이 노래를 잘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inging은 뭐랑 무슨 뜻이랑 무슨 뜻이 될 수 있었는데? 노래하는 것. 노래하는 중인 중에서 노래하는 것 시 됐던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이 그것을 잘했다. 그래서 노래하는 중이 아니고 노래하는 것이 됐을 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땐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그럼 싱에게나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 What your sister could.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냐? Sisters.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그래,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 이런 거 그냥 뭐 S 뭐 사소한 거니까 뭐 무시해도 됩니까? 너의 누이들은 뭘 잘했니? 너의 누이들은 뭘 잘했니? My sister, we are good a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오케이, 내가 너 보고 자꾸 읽으라고 시키는 이유가 있겠지, 그치? Were가 아니라니까? 아, were. 그래서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were your sisters good at? They were good at singing. 그니까 계속해서 4번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뜻은 그들은 흥미로워한다. 컴퓨터 게임에. 오케이. 이게 시제가 뭐예요? 과거. 과거니까 흥미로워한다가 어울려요. 해. 흥미로워했다가 어울려요. 흥미로워했다. 그들은 컴퓨터 게임을 흥미로워했다.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를 선생님이 빠뜨렸는데 여기서도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여기서 외워야 할 수고는 Be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뭐뭐를 흥미로워하다. 뭐뭐에 관심 가지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interested는 뭐로부터 왔을 것 같아요? interest로부터 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시길래 이런 꼬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이제 해피에 아. 해피드 뭐 이렇게 되죠. 얘가 무슨 시길래 이런 형태로 변신이 가능하지? 무슨 시길래 이런 형태로 가능하지? 하다시. 하다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오고 두 번째 녀석이랑 세 번째 녀석 똑같은데 얘는 뭘까? 둘 중에? 불규칙. 이게 불규칙이야? 이리 붙이는데 규칙이지. 내가 지금 묻는 건 여기에는 얘가 얘냐고 얘냐고 둘 중 뭐냐고. 두 번째. 예? 뭘 보고 알 수 있죠? 혹시 얘 보여요? 그럼 얘가 지금 무슨 시란 말이야? 어떤 얘 뜻은 얘는 두 번째에서 과거형이죠? 혹시 얘 아닐까요? 얘 아닐까요, 얘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 자꾸? 입장 바뀐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놨네, 저기. 그러면 여기 interested의 뜻이 지금 뭐죠? 이게 전체적으로 뭐뭐에 관심 가지다 라는 뜻이니까 얘의 뜻은 뭐예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자, be interested in의 뜻이 다소야 무엇 무엇에 관심 가진이었는데 그래서 비동사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뜻이 뭐죠 지금? 관심 가지
관심가진이죠, 관심가진.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얘 뜻이 뭔지 물어볼 것 같죠? 그쵸? 그럼 interest의 뜻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그쵸? 얘가 어떤 형태로도 변신이 가능하냐면요, 당연히 이렇게도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일까? 관심을 갖게 하는 거. 또? 관심을 갖게 하는 중. 그렇죠. 그래서 It was an interesting game 한 뭔 뜻일 거야? 이것은 흥미로운 게임이다. 그거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게임이었다. 흥미로운 so, I was 여기 와야 될 말은 interesting. 아, interesting.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의 차이라고 합니다.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이라 뜻으로 보통 사물을 꾸며줍니다. interesting 게임을 보고, 자, 그 다음 ED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왜냐하면 입장 바뀐 어떤 시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이딴 거 써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게임이 흥미를 가집니까? 흥미를 가지게 만듭니까? 흥미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 ING형.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란 얘기야. 내가 재미있는 걸, 재미있게 하는 걸 당했단 말이야. 재미있게 하는 걸 당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이걸 쓰면 난 웃긴 놈이다. 난 재미있는 놈이다. 라는 얘기 하는 거지.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는 ING형 형용사, 얘를 보고는 세 번째 녀석, 입장 밖에는 어떤 시, ED형 형용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 게임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오케이, 다시 읽어보라고 한 이유는 아시죠? 그쵸?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이건 무슨 뜻이에요?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무엇이 너에게 관심을 가지게 그들은, 주어가 얘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생각해도 웃겨요? 네.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What were they interested i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y were interested in computer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The leaves were yellow and red last week. 의 뜻은 그 잎들이 노랑과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빨갛다. 지난 뒤에. 그러면 그 잎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지난주에 노랗고 빨갰니? 라고 묻고 싶다면 자,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볼 땐 이래야 됩니다. 단수 취급합니다. 물어볼 땐 단수 취급이에요. 대답이 복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뭐가 노랗고 빨갰니? What was yellow and red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as yellow and red last week? 뭐라고 물어봤더니 The leaves were 노랗고 빨갛대. Yellow and 언제? 됐습니까? 힘드냐? 오케이. 네가 이 영어라는 학문을 입으로 익혀야 되는 학문이라는 걸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눈으로 뭐 이렇게 수학하고는 좀 달라. 다른 뭐.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조사해오라고 했는 거 먼저 살펴보면요.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다라는 수고가 뭐던가요? 뭘 것 같아요? 'Be afraid of'죠.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뭐뭐를 두려워하다. 'Afraid of'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굼떠? 굼벵이야? 아, 굼벵이 원래 빠르다. 선생님 굼벵이 키우기 때문에 알아. 됐습니까? 오케이. 중1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씨 영어 수업만 해갖고 먹고 살겠냐? 어? 주말에는 농사도 짓고. 그니까? 자, 그럼 그것만 보고 나머지 애들 쭉 가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요리사가 이탈리아에서 매우 유명했었다? The cook was very famous in Italy. The cook was very famous in Italy.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Very famous in Italy. 오케이. 그래서 in Ita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오케이. 그래서 그 요리사는 어디에서 엄청 유명했었니? Where was the cook very famous? He or she was very famous in Italy. 됐습니까? The cook은 남자라면 he겠고요. 여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아, 아이들이 걔를 엄청 무서워했었다. Children 같고요. Children wer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근데 이 문장이 뭔가 잘못됐는 건 눈치챘어요? 책에 오류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해야 되겠죠. 그쵸? 왜 그렇죠? 얘가 없으면 지금 그쵸? 이렇게 하면 온 세상 아이들이 다 그 개를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온 세상 아이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런 얘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특정한 개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보고 관사라고 하죠. 관사. 관사를 왜 쓰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og. The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불규칙 복수형이었죠. 그러면 The do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ere Children afraid of. 그렇죠. 그 아이들은 무엇을 무서워했었니? What were the children afraid of?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랬더니 대답이 오우 점점 빨라지고 있어. 대단한데. 자 어제는 흥미진진한 날이었어요. Yesterday was an exciting day.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Yesterday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이럴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이신지 내가 묻겠죠, 네가 배운 거 중에.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그치? 이거 언젠가 배운 거 같지 않나요? 그쵸?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Being칭 주어죠 이거. 그것이라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Exciting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죠. 그쵸? Exciting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고 뭐도 있다는 얘기지? 그거부터 할래? 난 이거부터 할게. Excite가 있겠죠? 그럼 Excite가 Excited excited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exciting도 될 거고, 또는 뭐 to excite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exciting day가 무슨 뜻이야? 여기에 있는 신나는 날이죠? 그렇죠? 신나는 날, 흥분된 날, 흥미진진한 날. 됐습니까? 그럼 excite의 뜻은 뭘까? 얘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씨야? 아가씨. 그러면 네 뜻을 얘기할 때 뭐뭐 다 이래야 되지 않나?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 흥미를 느끼게 하다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It was an exciting day yesterday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뒤에다가 어떤 말을 붙인다면 나는 어제 어땠었단 얘기야? So I was excited. 그렇죠? Excited 언제? Yesterday. 알겠습니까? 여기는 ED형이죠. 어떤 감정을 느끼니까. 얘는 day는 day인데 어떤 day? 신나는 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날이죠. exciting movie를 보고 I was excited 하듯이 exciting day라서 I was excited 하겠죠. ing형 쓸 거냐? ed형 쓸 거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많은 아름다운 새들이 나무 위에 있었다. Okay, many beautiful birds were on the tree.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에서 주문한 거는 뭐가 있었다는 표현이니까 뭐가 존재 여부를 얘기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같은 표현이 뭐다? There was a weird many birds on the tree. Many 그냥 birds야? Many beautiful birds. 하고 같은 뜻이겠죠? 맞습니까? Many beautiful birds. 암만 길어봤자 They was야, they were야. They were. 오케이. 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 거기에. 거기에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아무 뜻이 없다고 그랬어.
그냥 요까지 합쳐서 있었다. 됐습니까? 요까지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있었다란 얘기하고 있고, 무슨 시제에 있었다? 현재에 있다? 과거에 있다? 하나 있다? 여러 개 있다? 라는 사실을 요까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on the tree 라는 데도 듣고 싶어. 그쵸? 뭐라고 묻으면 될까? There. 뭐, there? Many beautiful birds. 안만 길어봤자. Where were they? 그것들 어디 있었어?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영화는 지루했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movie was. 그 다음 뭐라고요? Boring.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영화 어땠니? How was the movie? 그러면 얘에 대한 뭔가 얘기할 것 같죠? 그쵸? 예, 뭐로부터 왔어요? 이거로부터 왔겠죠? 그쵸? 3단 변신은 이렇게 board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도 될 거고 이런 형태도 아이고 이런 형태도 되겠죠. 됐습니까? 얘에 대해서는 부정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러면 얘의 뜻이 뭐예요? 지루하다. 지루하게 하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에요? 지루하게 했다. 그러면 이 녀석 세 번째 녀석은 뭐 밖엔 무슨 시니까 일장 밖엔 어떤 시니까 얘는 무슨 뜻이겠어요? 지루하게 만들었다. 지루하게 하는 걸 지루하게 당했는데? 지루하게 하는 걸 당하면 지루하게 느끼겠지.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 So I was 난 당한 거죠. 됐습니까? 어떤 무비라서? Boring 무비라서 I was bored. ing형 idi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영화 어땠었니? 야, 이렇게 이렇게 몰아치는데도 졸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 어땠었니? 눈 지켜라 난.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 그들은 작년에 초등학생들이었어요. They were elementary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오케이. 한 군데 틀렸죠.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는 거지. 보통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학교 시험에서 틀리면 학생들이 아씨 졸라 아까워 이 지랄들 합니다. 아깝긴 개코가 아까워. 당연히 틀리지. 응? 그래 안 그래? 여기면 하나야 여럿이야? 그럼 당연히 학생도 한 명이겠어 여러 명이겠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걸 할 수가 없잖아. 데이라며. 그럼 이것도 못 붙이면 당연히 여기에 무슨 형태의 복수형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작년에 누가 초등이었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오케이. 그래서 who 한번 길어봤죠. 아, who was ...됐습니까?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짜증나죠, 그쵸? 작년에 누가 초딩이었니? Who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last year?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좀 배우셨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을까요? 음? 매 수업 시간마다 막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지, 그치? 이런 수업이 어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 넣고 묻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뭐 not을 넣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묻고 답하기는 별로 안 했네요. 좋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he is from France는 무슨 뜻인데? 그는 프랑스로부터 왔다. 인데 지금 과거 부정형으로 쓰라니 했으니까 뭐라고 쓰고? 일단 답은 뭐고? He wasn't from France.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I'm happy with my new bike는 무슨 뜻이고? 나는 행복하다. 아니, 나는 내 새 자전거 마음에 든다.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드디어 잘했네요. 오, 아까 배웠던 거 응용하는 모습 역시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쓰란 얘기고? 마음에 안 든다. 일단 영어로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 I wasn't happy with my new bike라는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다? 나는 내 새 자전거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wasn't인데 무슨 시제야? 무슨 시제 지금 우리?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마음에 안 들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ready for the trip은 지금 무슨 뜻이고? 우리는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됐다? Be ready for인데요. 일단 be ready for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뭐뭐로부터 준비? 여행으로부터 준비? 뭐뭐를 위하여 준비하다겠죠? 뭐뭐를 위하여 준비를 하다. 어? 여행 준비를 한다. 이 뜻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답은 일단 뭐를 쓰란 말이고?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뭐라고요?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이건 또 무슨 뜻이다? 우리는 여행을 위한 준비를 안 한다. 안 한다겠어? 무슨 시제야 이거? 안 했다. 우리 여행 준비 안 했었다.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We weren't ready for the tri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weather is warm and sunny 는 지금 써있는 건 무슨 뜻이고? 지금 날씨는 덥고 햇빛이 예, 뭐 더운 것까지는 아니고 따뜻하고 화창하다. 현재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쓰란 얘기고? 화창하지 않았죠. 일단 영어로 The weather OK, 이건 또 무슨 뜻이다? The weather wasn't warm and sunny의 뜻은?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지 않았었다. OK, 그리고 여기에다가 밑줄 꺼놓고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를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그러면 너 외도에다 미주 꺼놓고 뭔 얘기할 것 같아? 묻는 질문? 당연히 이렇게 쓸데없이 할 필요, 길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 대신에 그냥 뭐 써도 상관없다? 웨더. 아, 더 빼고 웨더만 써도 되나요? 어. It is warm and sunny. It wasn't warm and sunny.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왜 그렇죠? Oh,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진짜. 그래, 날씨 얘기하잖아. 반갑죠? 자, 아. It is warm and sunny. 이 대답 듣고 와.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 날씨 묶기 어디서 했잖아, 그치? 뭐라고 부르면 된다? How is the weather? 기억나십니까? 그쵸. 날씨 묶고 답하기. 비인싱 주어에 써서 얼마든지 간단하게 표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and Olivia are middle school students 라고 써있는데 이건 현재 무슨 뜻이야? Alex와 Olivia는 중학생이다. 그렇죠. 근데 얘를 지금 답은 뭐 쓰란 말이야? Alex and Olivia weren't middle school students. Weren't middle school students 라는 뜻이고 무슨 뜻이 무슨 뜻으로 바꿔 쓰란 말이야? 알렉시와 아니었다. 알렉스 앤 올리비아 안만 길어봤죠? 네. They weren't middle school students 만들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란 얘기는 얼마나 눈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찾는 거. 그래서 잠시만요.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 Was Sally's birthday yesterday? 그랬더니? No, it wasn't. No, it wasn't. 선생님 이런 거 보면 맨날 생략 된 거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No, it wasn't. Birthday yesterday. It wasn't. Sally's birthday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대화를 해석해 주세요. Sally의 생일이니?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오케이. Yesterday의 뜻은? 생일이었니? 그랬더니 어제 생일 데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래 시제야 이게? 오케이. 누가 뭐 물어봐서 대답해 준다고. 그다음 계속해서 2번 A가 뭐라 그랬더니 Where you and I with friends. 오케이. 좀 이따만 제대로 읽어주시고요. 그랬더니 대답이 Yes, we are good friends. 오, 눈치챘네. Yes, we were good friends. 그래서 뜻은 뭐라고 물어봤더니 너와 나는 좋은 친구니? 지금 무슨 시제 배우고 있어요? 친구
친구였니? 너랑 나랑 좋은 친구였나?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좋은 친구였어. We were good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A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요 생년 때까지 넣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A가 뭐라고 했더니 Were you and I good friends? Were you and I good friends? 그랬더니 Yes, we were good friends. 오케이, 그래서 3번 Was it raining yesterday? Was it raining yesterday?는 무슨 소리? 아 일단 답부터 쭉 맞아. Was it raining yesterday? 했더니 B가 No, it wasn't. No, it wasn't yesterday. It wasn't yesterday. 한번 이상한 뜻이겠다, 그렇지? 어제가 아니었다. It wasn't rainy yesterday. Okay, 그래서 was it rainy yesterday의 뜻은? 어제 비왔니? 그랬더니 아니, 네, 어제 비 오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형광펜 왜 칠했죠? 둘 중 뭐? 위에 거. 응? 어? 아이고, 똥강아지야. 이세다가 번호 두 개 쓰지 않을까 내가? 아, 둘 중 뭐냐고. 어째. 그게 뭔데? 비인칭 주어. 그럼 비인칭 주어 왜 쓸 수 있어? 날씨, 날씨 시간, 계절, 요일, 날짜, 멀다, 가깝다 이런 얘기 할 때 어둡다, 밝다 할 때 비인칭 주어 아무 뜻 없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영어 문제 쭉 해줘.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아하. 정신 차리세요. Will you in Busan? 뭐 you? Will you? 아 Were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했더니 No I wasn't.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Okay, no, I wasn't. 예, 생일 때 말 또 넣어주세요. No, I wasn't. In Busan. No, I wasn't in Busan.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There에 대해서 하라 그랬는데, there는 뭐 해봤어요? I visited my grandparents. 아, 이게 댄이구나. 아. At that time구나. 우리 in Busan last Sunday? No, I wasn't in Busan.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대여에 대한 얘기? 일단 이거 대여는 뜻이 있는 대여야, 뜻이 없는 대여야? 뭐 보고 할 수 있냐면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는 그 표현이 아니니까. 뜻이 있으면 there의 뜻은 뭐야? 거기. 거기에 말이죠. 뭐 드시고 왔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그치? 그럼 뭐 대신 왔을까 이거?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니야? 어? 대우가 뭐 대신 왔겠어? 응? I visited my grandparents 아~ in Busan. 아~ 그렇죠.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린다.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Will you다. 아, 온갖 발음이 다 됩니다 얘가. 그래서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그랬더니 Yes, I wasn't. I visited my grandparents there. Yes, I wasn't는 선생님 머리 털라고 처음 보고요. 어? Yes, I wasn't in Busan. Yes, I wasn't in Busan. 무슨 소리야? 해석해 봐. 그래, 나는 부산에 없었다. 그치? 아, was. 와우. 여기서 돌이 두 번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막 뚝뚝뚝. Were you in Busan last Sunday? Yes, I was in Busan.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Busan. 그래, 다시 해석해봐. A가 뭐라 그랬더니, 너는, 지난주, 일요일 날, 부산에 있었니? 그랬더니,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죠. 왜 있었다? 부산에 누가 계셔가지고? 조부모님. 계셔서 방문했었대잖아요. 알겠습니까? 똥개야. 그래서 여기서 my grandparents란 대답이 듣고 싶어갖고 뭐 쪼물딱쪼물딱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my grandparent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오. Who did you visit there? 그렇죠. There는 뭐 대신 왔다고 Who did you visit in Busan? 있습니까? 자, my grandparents 한번 길어봤죠? They 그럼 I visited they야? 어? I visited they야? 이거 무슨 격이야 이거? 아, 뭐냐고 그래서 they가 아니고 them이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 who를 써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뭘 쓰는 게 맞다?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어라며 됐습니까? 네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Whom did you visit in Busan?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Busan. 됐습니까? 그래서 4번 풀면서 뭐 좀 많이 배웠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진행하면 될까요? 다음 거? 오케이.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Mr. Brown wasn't singer. Wasn't singer.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어제 아팠니? Were you sick yesterday? 그랬더니 안 아팠대요. No, I wasn't sick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틀린 건 빨리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는 선생님이다. Yes, teacher. 오케이. 나는 선생님이다. I'm teacher. 어, 그래. 참 희한하네. 그치? 참 희한하네. He's a teacher. 어? 참 희한하네. teacher. 이거 무슨 치야? 어? 무슨 씨야? 응? 이름 씨 명사잖아.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나? 어? 뭐 이거 아이디어야? 어? 아니면 뭐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어?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어? Yes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지 않냐? 어?
처음 말했고. 그래서 몇 번째야 이거?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그렇지. 어, I'm teacher가 어딨어? 어? 그러면 브라운 씨는 가수가 아니었으면 뭐라 그래야 돼? Mr. Brown wasn't a singer. 아까 전에 이게 없어갖고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띄어쓰기 두 번이나 했잖아. 어? 어우 이런 것도 있나 이러면서. 그래 안 그래? 됐어? 뭐 좀 새롭게 알고 알아가고 있나요? 전에 배웠던 거 다 나오죠, 그쵸? 그쵸? 재밌죠? 재미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을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문법은 뭐가 있지만 좋은 점은 끝이 있다. 대신 위계적이다. 곱셈 모르는 애가 나눗셈 할 줄 알겠어? 덧셈 모르는 애가 곱셈 할 줄 알겠어? 똑같다고요, 영어 문법은. 됐습니까? 그리고 넌 딱 봐도 있잖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듣기 시험 치면 성적 완전 잘 나와, 그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 계속했어.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 어쩌구저쩌구입니다. 아우, 뭐가 이렇게 많아. 그치? 좀 지저분한 거 좀 치울까? 뭐는 정상이고 얘는 이상한 애다. 뭐 추석 때 모이니 안 모이니 뭐 이런 얘기 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일본에서는 뭘 물어봤냐면요, 무브즈가 왜 안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무브즈는 왜 안 돼요? 이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At that time. 해석해봐.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짐은 부산으로. 아, 난 보스턴인 줄 알았는데. 아, 보스턴.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그럼 왜 무브즈로는 분명히 짐은 안 만들어봤자 히니까 이 분명히 짐 무브즈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왜 안 돼요? At that time. At that time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영어를 쓰는 놈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이 at that time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여기죠, 여기. 그쵸? 그러니까 시제가 무슨 시제라 해야 되고? 과거 시제. 과거 시제라 해야 되고, 영어에서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이 누가 다 부분이다. 특히 다 라고 표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될 거고?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이렇게 하겠죠. Jim moved to Boston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러면 to Bost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Where did Jim move at the time? 그래서 짐은 그때 어디로 이사 갔었니? 이는 뭐라고요? Okay, 그 다음에 My parents watch your movie yesterday.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왜 watch가 왜 안 되느냐 하고요. watch가 안 되는 이유를 누가 얘기해줘요? Yesterday. Okay, My parents가 얘기해주는 건 아닌가요? 아니죠. 얘 안 만기려봤자 뭐예요? day니까 day watch your movie까진 좋아. 그쵸? yesterday가 없다면 they watch, my parents watch your movie는 무슨 시제 표현이야? 근데 yesterday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되고 watch the... my parents watch the movie yesterday고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n did your parents watch your movie? I watch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언제 영화를 보셨니? When did your parents watch a movie?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en did your parents watch a movie? Okay, they watched the movie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3번에 we study가 원래는 돼, 안 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 문장에서 뭐 때문에 스터디가 안 되는 거야? Last week. Last week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가 아니고 뭐를 해야 되고? Studied. 보니까 뭐 이거 저 전번에 시험에도 그렇고 개코나발 모르고 있더만. 어? 전번 시험에 스터디도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어? 난리죠. 스터디를 너 이렇게 썼었어. 어? 스터다이야? 어? 웃음이 나오냐? 똑게.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그래서 hard는 형용사로서 두 가지, 부사로서 두 가지. 그래서 어떤 시로서 어떤 hard 어떤 hard head 돌머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음에 hard problem 이해하기 어려운 됐습니까? 단단한과 어려운 이란 두 가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두 가지 뜻 어찌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어찌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 딱딱한 일을 하겠어요? 어려운 일 하겠어요? 어려운 일? 어 알았어 어려운 일 하고 싶으면 work가 명사도 되니까 이게 어려운 일일 거고요 work hard는 어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rain hard는 뭘까? 그렇죠 raining hard 심하게 비 내리는 중이다 세게 비 내리는 중이다 어찌 심하게 어찌 열심히 어떤 어려운 어떤 딱딱한 그리고 내가 hardly 또 두세요라 했죠 hardly는 뭔 뜻인가요? 거의 라고 하는 이거 하면 이제 그 다음 못 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애들을 뭘 하면서 배웠어요 빈도 부사 아마 얘는 아직 안 배웠을 거야 니들한테 어려워서 근데 얘도 빈도 부사야 카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I study hard 하고 그 다음 빈도 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자리니까 오케이 I study hard는 무슨 뜻이야? 열심히 공부한다 난 열심히 공부한다죠? I hardly study는 뭐겠어? 난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죠 완전 반대되는 뜻이 돼버리죠 그래서 하드하고 하들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애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좀 특별하고 이런 녀석이다. 됐습니까? 예, 하드에 대해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미리 다양한 뜻을 갖고 있고 하들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last week 해서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일단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왜? 시험을 위해서 언제? 지난주에 됐습니까? 그럼 har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en? 열심히 how? 라는 말은 어떻게 공부했니? 하면 되니까 how? How did you study?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너희들은 지난주에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니?
어찌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자, how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의문사 파트 할 때 할 건데요. 얘는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됩니다. 어떤 시가 의문 어떤 시도 되고 의문 어찌 시도 됩니다. 어떤도 되고요. 어찌도 됩니다. 지금은 어찌 시야? 어떤 시야? 어찌. 어찌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how하고 이 how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란 말이야.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건 아닙니다. How about you 해야죠.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Fine의 뜻이 뭐예요? 괜찮은 이죠. 그럼 얘를 보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how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해요. 하지만 how did you study for the test last week에 대한 대답은 we studied hard for the test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가 저 힘드냐 어려우냐 딱딱하냐 아니면 열심히야. 위스터 열심히 줘. 그럼 어떤 공부했어? 어찌 공부했어? 어떤? 열심히인데 어떤이냐? 그래서 이 하우를 보고는 의문 부사라 그러고요. 이 하우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하우에 대한 대답이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 start my car and answer the phone then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질문이 and하고 answered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냐 라는 거였는데요. and하고 answered 사이엔 뭐? 뭐? answered 무슨 시야? 졸리죠, 그쵸. 뭔지도 모르겠고. I가 생략됐죠. I stopped my car and I answered the phone then이죠. 그래서 stop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P를 두 번 쓰고 ED 해야 되겠죠. I stopped my car and I answered the phone then. 해석하면 뭐예요? 한땀 오래 걸린다, 그치? 뭔 소리예요? 엔드 뒤에 있는 저게 아이 그러니까 누가다 아, 누가다 아니 그 어 아이 말고 answered 대답하다 답하다 답변하다 나는 차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나 그때 차 멈추고 전화 받았어요. I stopped my car and I answered the phone then at that time. 응? 이런 문장도 해석이 안 돼 중일이? 똥개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invited. Invited to her birthday party. 어우, 줄줄 늘어진다. 무슨 오징어 노르는 것 같아. Emily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last night. 선생님, 이 수업하는 스타일이나 목소리나 이런 거 어때? 막 수업할 때. 졸라 막 몰아치지 않냐? 어? 열정이 느껴지지 않냐? 너는 배운 놈이 왜 열정이 하나도 없어? 어, 내가 지금 내 거 뭐 챙기고 있냐? 어, 네 거 챙겨주는 사람, 막 주는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데 받는 놈이 뭐 주든지 말든지 뭐 모르겠다. 참네. 에? 해서 Emily invited me to a birthday party last night. 뭔 소리야? 인바이트 무슨 뜻이야? 또 안 찾아봤죠, 그쵸? 어? 초대하다. Emily는 자기 자신의 생일 파티에 자. 아, 에밀리는 자 누가 자 순서든 에밀리는 에밀리는 나를 자기 자신의 아니 그녀의 파티에 셀프 있냐 어디? 그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 지난 밤에. 어, 에밀리가 나 어젯밤에 지 파티에 초대했어. 그녀 파티에 날 초대했어. 네? 오케이. 그래서 미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알았어? 오케이. To her birthday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자, 이거 봐봐, 이거. I'm going to school. 무슨 소리야? 학교 간다. 학교 예. 가는 중이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am I doing? What are you doin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투스쿨의 뜻이 뭐야? 학교. 학교로. 오. 네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건 이 대답 듣고 싶은 거네. 너 What did Emily invite you to last night? 이겠지. 어? 나는 이게 대답으로 듣고 싶다 그랬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이거? Where did Emily? Emily가 초대했다? 갈수록 집중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Emily가 초대했다? Emily가 초대했니? 이 대답 듣고 싶어. 원리는 똑같잖아. 이건 뭐 한두 번 아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Where is Emily invite? You. Last night. Where did Emily invite you last night? Emily 어제 너를 어디로 초대했니? To her birthday party로.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 문제 할 때마다 새로운 거 배운다 야. 뭐 알고 있는 게 없네. 자 계속해서 어쨌든 여기에 invited 해야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여기에 stopped, answered 해야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여기에 studied 해야 되는 거 last week. Watched 해야 되는 거 yesterday. 여기에 asked 해야 되는 거 last Monday.
지금 형광펜 칠한 뭐 여기도 뭐 스무브도 해야 되는 거 at that time. 여기 형광펜 칠한 것들의 공통점? 과거 뭐에 대한 대답인데? 전부 다 뭐에 대한 근데... 대답인데? 근데 1, 2, 3 중에 뭐야? 과거죠, 과거.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그래서 전부 다 과거 시제를 동사 형태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eacher란 대답 듣고 싶어. 뭔데? Who asked you many questions last Monday는 무슨 소리야? 누가 너에게 많은 질문들을 물었니? 지난주 월요일날 누가 너한테 지난주 월요일날 많은 질문을 했니? 한번 길어봤자 he 또는 she. 요거 성립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as yes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쵸? 그쵸? 이렇게 해주면 얘랑 얘랑 막 피 터지게 싸우겠네. 그치? 이거 돼, 안 돼? 안 되긴 개코가 안 돼. 어? 여기에 얘를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3인칭 단수 뭐라 그래? 현재. 이게 현재야? 어? 그러면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헐. 아이, 그거 말해. 이거 되냐고 안 되냐고 이런 거 존재할 수 있냐고 없냐고.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안 돼? 된다고요. 응? 만약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됐습니까? 뭐 좀 배우고 있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녀는 그녀의 성적에 대해서 걱정했다? 그레이드. She worried about her grade. Worried 이렇게 쓰는 거 되는 거 맞아요? 어? 오케이. 지금 얘가 네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그레이드를 몇 번 만나봤어? 그렇죠. 그럼 그레이드의 두 가지 뜻을 이제 알겠네? 그레이드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7th grade. 또 됐습니까? 성적 뭐 등급 됐습니까? 그래서 her grad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id she worry about? 그래서 그녀는 무엇에 대해 걱정했었니? What did she worry about? She worried about her grade. 오케이. 그 다음 그는 어제 삼촌한테 전화했다. She called his uncle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Called his uncle yesterday. 그래서 his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did he call yesterday? Whom?
안방 길어봤자 his uncle 안방 길어봤자 he 어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he called he him him yesterday란 말이야 응? he겠냐 어 him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다 whom did he call 됐습니까? 그 다음 그들은 그때 시골에 살았다 They live in the country at that time They lived in the country at that time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in the countr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Live? Live 오케이 말 잘했다 자 얘를 라이브라고 읽을 수도 있어 어? 라이브라고 라이브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라이브 뮤직 생방송 음악 어? 됐습니까? 얘를 라이브라고 읽으면 어떤 시로서 어떤 생방송인 얘를 리브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란 말이야? 살다 여긴 지금 살다야 생방송이야 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they live at that time? 오케이 그 다음 우리는 지난 여름에 수영을 즐겼다 We enjoyed Swimming last summer. 오케이 okay. 와 1년 속도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We enjoyed swimming last summer.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오케이 okay. swimm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일단 swimming 둘 중 뭐야? 둘이 뭔데 일단? 하고 하는 중인 중에서 하는 것이지. 스위밍이란 대답 스위밍 안방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방 길어봤자 It 그래서 목적어라고 해야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스위밍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enjoy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무엇을 즐겼니? 너희들은 What did you enjoy last summer? 나 나는 지난 주말에 친구랑 체스했다. 그러면 I played chess with my friend last week. 오케이, play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 I played chess with my friend last weekend. 그럼 played chess 했듯이 체스 했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너는 너의 친구와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었니? 하면 되겠죠? What did you do with my friends last week? With my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아, I'm in your 뭐 치매 걸렸냐? 내가 지난 주말에 친구랑 뭐 했지? 너 내 친구랑 뭐 했어? 이거야? 이 눈치가 얼마 언제 생기고 속도는 언제 늘었는지 참 니네 형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 지금 이 상태가 됐습니까? 너 뭐 했었니?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됐습니까? 그래서 I played chess Played ches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at did you with your friends last weekend 뭐 틀렸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어? 방금 전에 아. 뭐가 틀렸어 제일 중요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빠뜨렸지 그치 What did you do with your friends last weekend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동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 라는 표현. 아 참 그는. 그래서 누가 다? 그가 he work to where to school when yesterday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래서 walked를 써야만 한다는 거 누가 얘기하고 있다? yesterday가 얘기하고 있다. 다른 표현 방법 누가 다 he가 went 했다 who의 과거 where to school how when 어떻게 걸어갔다고? on foot 걸어서 됐습니까? school 써놨으니까 그것만 보이죠. 됐습니까? went to school on foot yester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걸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니까 how did he go to school yesterday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많이 울었다. The baby cried a lot. Cri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발음하는 거 보니까 맞았어?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a lot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요. 이 a lot of는 어떤 시로서 많은이라 했고요. 얘가 many도 될 수 있기 때문에 a lot of books도 되고 much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a lot of money 된다 했어. 그러면 얘는 a lot of가 아니고 많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자 그럼 머치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 두 가지. Thank you very much 할 때 머치는 어찌 고맙다? 많이 많이 고맙다. 머치 머니 할 때는 어떤 돈? 머치 머니 할 때는 어떤 돈? 많은 돈. 많이 돈이야 많은 돈이야? 많은 돈. Thank you very much 많은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 지금 머치가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The baby cried much. 그래서 여기에서 much가 많은 울었다가 아니고 어떤 울었다가 아니고 어찌 울었다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a lot of가 아니고 뭐다? A lo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아기가 그렇죠. How did baby 아기가 어떻게 울었나요? How did the baby cry? It cried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야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포커스 24 문제풀이 할 차례라 그래. 선생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아직 연습을 하나도 안 오고 있어. 어? 자꾸 이렇게 종이랑 미식이는 거야? 금요일날 와서 시험 칠래? 토요일날 불려 나와서 시험 칠 거야? 아무래도 주중에는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주말이라도 시간 빼갖고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 똑띠 하시오. 됐습니까? 지금 학교에서